궁금한 거 모처럼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팬더 커스텀샵 리미티드 에디션 시리즈는 유행에 편승하지 않고 오래 소장할 가치를 지닌 악기를 제작하는 데 주안점을 둔 커스텀샵 시리즈입니다. 네. 엄선된 부품과 자재로 한정 생산된 리미티드 에디션은 높은 품질을 기대하는 연주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며 그 희소성으로 인해 수집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팬더 커스텀샵 리미티드 에디션 시리즈인 토마틸로 스트라토캐스터는 모두가 탐낼 디자인과 강렬한 톤, 편안한 연주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스트라토캐스터의 디자인에 3개의 핸드 와운드 토마틸로 픽업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엔초 포블라노와 엘 디아블로 픽업과 동일한 개부로 공유하는 토마틸로 싱글 코일 픽업은 알리코2 마그넷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마치 에이징된 알리코5 마그넷 소리를 재현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어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극찬을 받은 로스티드 토마틸로 스트라토캐스터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2018년 출시된 로스티드 토마틸로 모델 2대와 2019년 출시된 로스티드 토마틸로 2대의 사운드를 은총씨 연주를 통해 들어보면서 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제가 잠깐 이 토마틀로라는 것을 이제 구글링을 해봤는데, 이 토마티오라고 해서 토마토 같이 생긴 이 식자재예요. 왜 제가 이걸 식자재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엔초 포블라노나 엘 디아블로 픽업과 이 맥을 같이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엔초 포블라노랑 엘 디아블로도 다 식자재입니다. 고추도 있고 향신료처럼 이렇게 이 거기서 유래가 된 이름인데, 이 요런 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원래 커스텀샵 자체가 나오는 장착되어 있는 픽업들이 에이징이 어느 정도 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알리코 2 마그넷을 사용해서 제작을 해서 알리코 5 마그넷 소리가 에이징된 느낌을 재현을 한 픽업이다라는 게좀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운드 자체가 이 실제로 이 토마틸로라고 일단은 명명을 할게요. 토마틸로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스트랩들이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고, 사운드 자체의 매력을 느낀 수많은 연주자들이 선택한 이 리미티드 에디션 스트라토 캐스터입니다. 오늘 은총식해서 총 4대의 이 토마틸로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스트라토캐스터를 연주를 해보셨어요. 이두 대가 2018년 출시된 모델이고, 두 대가 2019년 출시된 모델입니다. 연주를 해보시면서 느낀 소감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팬더 커스텀 샵을 연주할 때마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팬더 커스텀 샵을 원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아직 커스텀 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또 말해주고 싶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팬더, 그러니까 기타를 치면서 모두 다 팬더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저가형 뭐 모델에서 뭐 스탠다드 제품부터 뭐 요즘은 이제 퍼포먼스 뭐 이제 비싸졌죠. 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스탠다드라는 라인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다 까지고 레릭된 듯한, 누가 보면은 완전 그냥 걸레짝 같은 그런 디자인들과 그런 외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팬더를 모두가 되게 워너비 하면서 그거를 한 대쯤은 소장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건 역시나 히스토리를 갖고 싶다라는 거겠죠. 근데 두 번째로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환상을 가지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팬더 커스텀 샵을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의 성향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빈티지한 소리를 좋아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렇게 현대적인 음악과 뭐 현대적인 사운드에만 익숙해져 있다가 팬더 커스텀 샵의 환상만 품고 처음에 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고 이질적이다라고 느낄 느끼실 수도 수밖에 있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팬더 커스텀 샵이 추구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그때 그 소리, 그때 그대로인 거기 때문에, 뭐야, 이런 소리였어? 라고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신 것처럼 이 팬더 커스텀 샵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리에 좀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난저 소리를 원했어. 그치. 저 소리가 이렇게 나야 내가 원하는 음악들 표현할 수 있지라고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되게 모던한 그런 기타들만 연주해 보신 분들은 너무 이상한데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픽업 소리라기보다는 픽업과 나무의 조화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나무가 울리는 듯한 소리가 더 많이 나고요. 픽업이 되게 고출력 느낌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울려서 앰프랑 같이 이렇게 소리가 공유된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빈티지한 소리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없다라면, 아직은 공부는 좀더 해보시고 오시는 게 좋다고 느껴져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네 가지 기타가 굉장히 빈티지한 맞습니다, 사운드를 맞습니다. 잘 표현해줬는데, 이걸 또 다른 아직 이 팬더 커스텀 샵, 그러니까 이 빈티지한 소리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조금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되게 빈티지하게 잘 소리를 잘 만들어냈거든요, 이 기타들이. 그래서 나는 진짜 빈티지한 사운드를 너무 워너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타로 딱 바로 오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은 난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기타보다는 좀 다른 기타를 보시는 게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팬더 커스텀샵이 하나하나 모델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팬더 커스텀샵 모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매장에서 직접 시연을 해보시고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본 기타들이 은총 씨가 말씀하신 대로 유독 빈티지한 네. 사운드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 로스티드 메이플렉을 사용을 해서 외관까지도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평소에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 자체에 이런 빈티지한 사운드가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모처럼 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